청년들 10명 중에 4명은 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줄이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다는 답도 많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얼마 전 마케팅 회사에서 피트니스 센터로 직장을 옮긴 이나영 씨는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하고 일단 일에 집중하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15세에서 39세 남녀 2,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는 청년층이 41.4%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2명 중 1명꼴로 결혼을 망설였고 30대는 5명 중 2명이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취업이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연애를 꺼린 적 있다는 응답은 30대의 경우 28.7%, 20대는 18.4%로 조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만큼 일자리를 찾고 자기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응답자들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